아, 집을 좀 바라보라고. 뭐? 야, 아까부터 느꼈어. 집이 왜 이래요? 오늘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? 어? 집 둘러봐봐. 어떻네, 지금? 깨끗한데. 돼지우리에서 사나? 저런 거 바로바로 치워야 돼. 안 그러면은 나중에 치우기 싫어져요. 아이고, 썼던 거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그냥 다 놔뒀구나. 귀여워. 근데 솔직히 다시 잘 건데 입을 안 개잖아요? 맞는 말인데? 정말 둘은 그래요? 아니, 다시 잘 거래잖아. 언제? 안 잘 거면 개야죠. 언제? 밤에 다시 잔다는 얘기 아니에요? 밤에? 네. 그건 좀 저랑 달라요. 이거 정리해야 돼요. 환기시키면서 쌓인 먼지도 털고. 아, 환기를 시켜요? 먼지 털라고 개요? 누나도 자식 키우면서 변한 거죠? 네. 무슨 이불을 개! 이불을 그냥. 아, 그럴 줄 알았어. 그냥 어디 있든지 이불만 있으면 질질 끌고 오면 되는 거지. 이게. 내가 이거 나중에 버릴 테니까 오빠 여기 짜잘한 거랑 여기 좀 치아라. 내가 요 이불 하고 갤 테니까. 아, 안마기를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꺼내놨네. 잘 하지도 않으면서. 영화 하지도 않으면서 사놓고. 아, 딱 그렇지. 그러면서 들을 게 많이 많네. 엄마들 자세랑 좀 똑같네. 진짜. 이미 주부 느낌이 좀 있어요. 살림녀 스피노프를 하나 내줘야 될 것 같아. 그럴까? 진짜? 하면 잘해, 우리 서진이가. 나 이제 알았다. 뭐야? 집이 왜 정리가 안 되고 더러운 이유를. 뭘까요? 왜? 이거 등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. 그래. 그리고 서진아, 저 입간판에 있는 너보다 지금 네가 훨씬 잘생겼다. 아.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저게 좀 오래되긴 했어요. 그치? 저거 아니야. 지금 네가 훨씬 나아.